나는 베프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박다인. 에이, 원피스. 나는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잔뜩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사둔 하객 원피스님이시다. 곧 주인님 베프 결혼식인데 살 빼셨겠지? 나랑 분명 약속했는데. 아, 이거 예쁜데 숨쉬기가 힘드네. 어, 나 찢었다, 찢었다. 그래, 내가 꼭 살 빼서 입어주마. 다이어트 가보자고. 제발요, 제발 살 빼고 입어주세요, 제발요.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주인님. 뷔페 먹어야 되니까. 살 빼면 있겠다고 큰맘 먹고 사둔 원피스를 까먹어버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뱃살 통통 협의해. 아차차. 나는 아가리 다이어터 박다인. 에이, 칼로리 폭탄 쇼핑. 1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다. 인슐린 폭발. 경제 탄수화물의 끝. 야호. 명절 추상. 인간들 포동포동 살찌게 해주마. 통편 맛있겠다. 아니야,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있어. 살 빼야 돼. 하나만 먹어봐. 낙해송편이야. 아, 아니야, 나 이번에 진짜 살 빼야 돼. 내 이상형 나온단 말이야. 야, 남자들 마른 여자 안 좋아해? 어? 그래. 야, 길 가다가 마른 여자 다리 보잖아? 어떻게 서 있음?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래도 뚱뚱한 거. 엄마 지지배야, 너 뚱뚱은 아니다 얘. 그래? 그래. 야, 소개팅 남 이상형이 뭐래? 잠깐만. 잘 먹는 여자래. 천생연분이다. 들어와, 들어와. 우와, 나는 잘 먹는 여자가 좋다고 했지 잘 먹은 여자가 좋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아차차였어. 아차차. 떡살은 빠지지도 않는데 큰일 난 아가리 다이어터를 응원해주세요. 갈비찜 존맛 협의해. 나는 패션 퀸 최수영. 네, 머리카락.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머리카락은 아니었어.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염색을 시작하더니. 어머, 이게 나? 두피염도 있으면서 진짜 속상해. 머리카락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다? 됐어. 너 맨날 이렇게 대충 사과하는 거 진짜 질린다. 진짜 미안해. 맨날 말로만 사과하잖아. 그렇다고 네가 두피 케어를 해? 아니면 영양제를 먹어?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래? 다 너 걱정돼서. 야, 그만 좀 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예쁘면 다야? 어이없어. 나 지금 완전 지푸라기인데.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한다. 야, 너 거울 안 보고 살아? 너 지금 완전 힙해. 야호. 뭐래? 아, 나 몰라. 나중에 대머리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가자. 내가 미용실 트리트먼트 결제해줄게. 가자. 어느 미용실 갈 건데? 빨리 와. 잦은 염색 탈색으로 두피염을 앓고 있는 수염이들을 응원해주세요. 탈모방지 협의회. 나는 가을요자 치니. 주인님! 어? 용품 잡을 시간 없어요! 나는 1년 중 딱 일주일만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 야호.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난 다시 1년 동안 장롱에 처박혀야 된다고! 주인님, 약속을 최대한 많이 잡아요! 어, 민지야, 너 트렌치코트 있어? 가을이잖아. 없다고? 그럼 꺼져. 아, 찾은 것 같다고? 그럼 당장 나와, 친구야. 가을이다. 가을 냄새. 하이. 이아래 이아래 아주 가을이 왔다고 신나셨구만. 이거 비라도 내렸다간 곤란하겠는걸. 잠깐. 아, 나 1년 중 딱 이 시기만 밖에 나올 수 있어. 한국에도 가을이 있다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해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야 울지마. 울지마. 흔적기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가을과 트렌치코트를 응원해주세요. 호리스건의 협의해. 이놈은 바삭하고 귀여운 탕후루 한 마리입니다. 나는 인슐린 대폭발. 비만 유발 치트키. 충치 가속화 임플란트 했고. 대한민국 당뇨와 충치 비만을 권장하는 신. 나 탕후루. 탕후루인 녀석. 대한민국 건강학과 가속화의 주범. 용서 못해. 예, 맞아. 어쩌라고. 아, 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녀석, 저길 봐. 네가 저렇게 만든 거야, 어? 쟤는 원래 저런 것 같은데. 설탕 과다 섭취. 단맛에 둔감해져서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이미 늦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살아나는 새싹들한테. 뭐라고? 탕후루. 잘못했어요. 오.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겠군요. 아차차. 아차차. 나는 모범생 박다인. 에, 학용품 룰러. 자. 하지만 난 길이를 재는 일밖에 할 수 없어.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걱정 마, 자야.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 정말? 친구들이랑 칼싸움. 가구 아래 물건 꺼내기. 드디어
드디어 나를 자답게 써주는구나. 칼로 종이 자르기. 아이고 배웠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 가출할 거야. 어? 자가 어디 갔지? 지금 꼭 필요한데. 그래, 나를 필요로 한 곳에 있자. 그것이 자로 태어난 자의 숙명. 미안해요 영감, 다신 꺼내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아 시원하다. 아, 아까 그냥 집 나갈걸. 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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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차를 왜 세 번이나 해? 아, 수염이들이 아차차 모험집 해달라 그래서. 야호. 아차차! 다양한 용도로 고통받는 효자손. 아니, 사랑의 매를 응원해주세요. 다 틀렸어! 둘다 최고 협의해. 야호. 나는 탕후루에게 찬미사랑 뺏긴 커다란 솜사탕. 아! 오히려 탕후루보다 건강한 간식이라는 걸 어필해보자. 오예. 어, 나는 크기만 컸지 설탕은 엄청 조금 들었지롱. 엄마 나 솜사탕 사줘. 그래, 탕후루가 암만 유행해봐라. 원조 설탕 간식 못 이기지. 너 아까 탕후루 먹었잖아. 탕후루랑 솜사탕이랑 다르다고. 솜솜솜. 그만 울어 솜사탕아. 다 녹겠다. 개수 없는 탕후루.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난 솜사탕 네가 너무 부러운걸? 내가? 난 딱딱하기만 하잖아. 근데 솜사탕 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잖아. 그래서 솜사탕후루로 업그레이드 좀 해봤어. 고맙다. 너 덕분에 인기가 더 많아졌어. 이놈은 라쿤 한 마리입니다. 녀석은 뭐든 씻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막상 행사 때 없으면 섭섭한 솜사탕을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나는 수족냉증 공주 최수염. 해합해. 나는 흔들면 따셔져요. 부들부들 이회용 선날로. 핫팩? 아니, 이게 누구야? 겨울 환경오염 1티어 핫팩이잖아? 뭐? 야, 핫팩 포직포 재활용 불가라며? 거기다 핫팩 만들 때 유독가스도 나온다지. 어머머머. 그게 나는 충전식 전기 손난로라. 보조배터리도 된다구. 넌 온도 조절도 안 된다지. 아이고, 이제 곧 멸종될 핫팩한테 너무 잔인했나? 아니야, 네 말이 다 맞아. 아, 나는 환경오염 덩어리야.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왜? 핫팩아! 근데 나 맞는 말이긴 하지. 야호. 그래, 사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 아차차! 충전식 손난로 안 가져왔다. 핫팩 하나 주세요. 댄? 우와! 멍청 비용 최고! 야호. 맨날 전기 손난로 챙기는 거 까먹고 편의점에서 핫팩 사는 수염이를 응원해주세요. 멍청 비용 협의해. 나는 만능원 충전! 손이 많이 간다니까. 야호. 그럼 난 이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뿅. 야호. 뿅뿅뿅뿅. 선배! 선배 덕분에 안 깨졌어. 도망쳐요 선배! 뿅뿅뿅! 아 차차 뿅! 이놈은 심심한 잼다인 한 마리입니다. 야호. 양손 신공! 양월기! 디테일! 그때! 답다이! 아, 겨울이라서 창문에 붙이려고 사다 놓은 건데! 으이그으이! 아! 야호. 괜찮아 뿅! 뿅뿅아. 근데 내가 이미 다 터뜨려서 개 아파. 아낌없이 주는 뿅뿅이를 응원해주세요. 종이 완충제 최고 협의해. 아, 진짜? 저번 영상에서 올해 안에 구독자 15만을 달성한 내년에 팬미팅을 열겠다고 했는데 영상 올린 지 이틀 만에 15만 돌파.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기대하세요. 아, 진짜?